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다리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10쪽에 보면 이제 10번부터 20번까지가 이게 이제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기타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22문제인데요. 토탈에 22문제인데 저하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론 강의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압축 정리할 때도 그렇고 이제 남북대화는 그러니까 이제 법원직의 경우에는 종종 나옵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원래 이제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2024년에는 요 남북대화, 요걸 이제 다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72년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죠. 그 다음에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자, 요거 노태우 정부죠. 그 다음에 2000년 6.15 공동선언, 요거 김대중 정부죠. 요게 이제 빅3입니다. 남북관계. 지금까지, 16년 동안 기출문제 쥐었자면 여기서 한 40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한 40문제 정도 나왔는데, 전부 이 세 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알았더라고 그러죠. 2007년 노무현 정부. 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된 14선언.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자, 11번 문제를 봤으니까 7.4남북 공동성명하고 그다음에 그 유엔 동시가입 1991년 9월이죠.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석 달 전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갈 걸 고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정답은 77선언입니다. 이 77선언이 1988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첫 해죠. 자, 요 77선언은, 이제, 앞으로 이러이런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북방 외교에 대한 어떤 비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전, 이걸 이제 밝힌 대통령 특별선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러분, 동남이 1번에 금강산 관광, 동그라미 2번에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는 전부 나중에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그 참고적으로 이 남북 적십자회담이라고 하는 게 1971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소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비회담이죠. 1971년에 있었고요. 자, 그 결과 이 남북 7.4남북 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갑니다. 요게 이제 22년 서울시 기술직 문제인데 탐구 자료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자, 남북 기본합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태우 정부를 묻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 자, 유엔 동시가입, 서울올림픽 개최. 문제 깔끔하고 좋죠. 깔끔합니다. 여러분, 그 리얼의 6.29 선언은 의심,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6.29 선언은요, 당시에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발표를 한 거지만, 그 6.29 선언이 발표되는 1987년은 엄밀히 말하면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런 것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요게 18년 지방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거 7.4남북 공동성명이죠. 첫째,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그 다음 이제 자 남북 적십자회담을 하루속히 성사시켜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1972년 이 7.4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 뽑아줬으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냥 정답 동그라미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 자, 요것도 역시 7.4남북 공동성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11번 문제랑 뭐 비슷한 문제죠?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1991년 12월입니다. 요 석 달 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죠.
왜 3번이 정답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건 요 남북 기본합의서 한 달 뒤입니다. 그 남북 기본합의서가 1991년 12월이라고 그랬죠.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날 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비준 발효가 된 건 1992년 1월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해를 넘겼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깨울 수 없지만 순서를 보면 남북 기본 합의서보다 한 달 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수들 15번 문제 갑니다. 15번 문제를 봤더니가 22년 소방직 문제인데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나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자, 뭐라고? 서울올림픽의 신선한 감명을 전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자, 지금 1991년 상황이죠. 서울올림픽이 1988년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고르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남북기본합의서가 정답이겠죠.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죠. 딱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쌤 좀 쉬운 문제만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남북관계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갑니다. 19년 국가직 문제인데요. 뭐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채택된 자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니까 뭐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가 이게 18년 법원직 문제인데 가가 지금 뭡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1조에 체제 인정, 9조에 상호 불가침. 자, 이거 뭐죠? 자, 남북 기본합의서가 되겠습니다. 1991년이고요. 무슨 정부?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 2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거 2000년 자 6.15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무슨 정부? 김대중 정부죠.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겁니다. 그렇죠? 금강산 관광이 이 나의 배경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금강산 관광은 처음에는 바닷길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 1번이 정답이 되는지 알겠죠?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2번과 4번은요 요 나 6.15 공동선언의 후속사업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거 뭐죠?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딱 한 번 이벤트성으로 자 이런 뭐라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딱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여러분, 이 18번은 17년 지방직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나머진 평범합니다. 기억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1991년 니은의 금강산 관광 자, 이거 1998년 김대중 정부 디귿 자, 이거 남북 기본합의서. 그러니까 1991년 12월. 알겠죠? 기억 니은 디귿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문제는 리을입니다. 여러분, 리을에 요걸 이제 우리가 북미 제네바 핵합의라고 합니다. 보통 이걸 줄여서 이제 북미 제네바 합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언제냐? 1994년 10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 좀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에 1993년 이 바로 한해 전이죠.
당시에 북한이 NPT라고 하죠.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북한발 제1차 핵위기가 터졌죠. 당시 이제 미국 정부가 클린턴 정부입니다. 클린턴 정부가 이제 영변에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죠.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클린턴 정부가 마지막 특사카드를 썼죠.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의 특사로 보냈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주선을 해서 김일성을 만나서 담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뭐라고 두 가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죠.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이 남북정상회담은 김일성 주석이 심장발작으로 갑자기 죽는 바람에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북미 간의 직접 대화. 그래서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핵 합의가 도출된 거죠. 됐습니까? 이 북미 핵 합의는 간단해요. 북한은 현재 수준에서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동결이죠. 핵봉인.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다가 중요 50만 톤, 그 다음에 경수로 발전소 두 개를 건설하는 걸 지원한다. 이게 골자가, 북미 제네바 핵 합의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국제 콘소시엄이 바로 그 유명한 캐도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이냐? 1994년입니다. 무슨 정부?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 리을 알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19번 문제 갑니다. 22년 법원직 비교적 최근에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보시다시피 2017년에 나온 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2017년에 나온 게 거의 마지막, 18년에 나왔었구나. 18년에 나왔었고, 근데 이 법원직의 경우에는 계속 매년마다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왔었습니다. 갑니다. 가가 지금 뭐죠? 가가 지금 남북 기본합의서가 되겠습니다. 1991년. 그 다음에 나가 지금 뭡니까?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죠. 뭐 솔직히 왼쪽에 있는 17번 문제하고 오른쪽에 있는 19번 문제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 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갑니다. 뭐 선택지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북한이 일으킨 사건.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의 도발이죠. 여러분 북한의 도발이 이제 지금까지 출제된 게 2015년 지방직 7급하고 요 문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 1.1 청와대 습격 사건 있죠. 그거하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 두 개는 진짜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저는 뭐 솔직히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몰라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1968년 그러니까 1.1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 해. 알겠죠? 1968년 이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입니다. 197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라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이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 버마를 국빈 방문했다가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측이 이게 어떤 폭탄 테러로 죽을 뻔한 뭐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긴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연평해전. 여러분, 연평해전은 두 번이죠. 1999년에 연평해전이 한번 있었고요.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1, 2차 연평해전이 전부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는 고른 문제인데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안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자, 여러분 두 개는 꼭 알아두자. 하나는 1968년 1.1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하고 이 두 개는 알아두자. 대충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몇 년도인지 좀 알아두자. 알겠죠? 자,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제가 있습니다. 416쪽부터 이제 기타 주제가 있는데 요 기타 주제는 뭐 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 다음에 이제 뭐 궁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사 속의 지명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번을 보시면 20년 지방직 문제인데 그 유네스코 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한양도성은 아직 아니에요. 종묘나 화성, 남한산성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한양도성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양도성은 이 문제를 왜 냈을 것 같아요? 이 한양성곽, 한양도성이라고 하죠. 이 한양도성을 우리가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두 번 물먹었거든요. 막 지금 이제 다시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뭐 또 될 수도 있겠죠. 이 한양도성이 아직은 유네스코 자, 문화유산이 아직은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문제. 20년 지방직 문제인데, 자, 이게 덕수궁, 경궁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덕수궁 석조전. 뭐, 문제는 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의 궁궐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경복궁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복궁이 나온 것 보담도요, 이렇게 덕수궁이나 창덕궁이 나온 게 더 많습니다. 덕수궁하고 창덕궁 말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자꾸 경복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거 보면 이 덕수궁이 단독 출제가 뭐 꽤 여러 차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저는 3번 문제가 진짜 잘 낸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잘 낸 것 같습니다. 이게 21년 국가직 문제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봐봐요. 기억.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들어가는 거 맞죠? 육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여러분, 육호분하고 무령왕릉 둘 다 전축분이죠. 벽돌 무덤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양산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자, 여러분 솔직히 경남이나 뭐 양산, 부산 이쪽 사람들은 워낙 통도사가 유명한 절이니까 통도사에 뭐 가봤을 수도 있고 부모님 따라서 가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부산, 경남 사람들이 아니면 솔직히 이 통도사에 대해서 이름 정도 들어봤으면 잘 들어봤죠. 쌤, 니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거 모르는 게 나오면 뭐라고? 물음표를 치라 그랬지. 그 다음에 디귿. 남한산성이 지금 유네스코 문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거 맞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 조선 왕실이 피난했던 곳이다. 맞습니다. 기역 디귿은 확실하죠.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리얼이에요, 리얼. 리얼입니다. 여러분, 리얼이 왜 틀렸어요? 리얼이 왜 틀렸냐고.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이거 뭐죠, 이거? 이건 국조보감이죠. 이건 국조보감이 되겠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아니라 국조보감이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는 리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아,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근데 기억과 디귿과 리얼만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 문제가 너무 심심할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니은 지문을 넣는 겁니다. 쌤, 이번 기회에 니은 좀 알아둘까요? 노노노노노.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진짜 굿이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는 22년 국가직 문제예요. 비교적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맞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죠. 똥감이 2번. 정림사지 5층 탑은 백제의 5층 탑이죠. 맞습니다. 똥감이 4번. 무령왕릉에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다. 이걸 우리가 무령왕릉 지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3번 왜 틀렸어요? 3번 왜 틀렸을까? 이거 능산리 고분은요. 현재 7기가 전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석천동 고분 말하는 겁니다. 서울 석천동 고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문제 참 잘 냈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너무 좀 쉽게 낸 거고요.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진짜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문제를 정말 잘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자, 여러분.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지금 올해 또 늘어났습니다. 올해 2개가 더 추가되면서 지금 총 18개가 됐습니다. 올해 뭐가 추가가 됐냐? 4.19 혁명 기록물.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기록물. 이 2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건 18개입니다. 총 18개. 자, 갑니다, 여러분. 기역 일성록.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쓰던 개인 일기죠. 자, 요 일성록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 난중일기죠. 유네스코 기록유산 맞습니다. 승정원 일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유교 책판 맞습니다. 근데 비변사 등록은 아니에요. 비변사 등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쌤 5번처럼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5번처럼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는 21년 경찰 문제인데 이게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도성구조 시험에 좀 뭐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좀 하잖아요. 자, 봐봐요. 동성왕 때. 자, 여러분 동성왕 다음 임금이 누구죠? 무령왕. 무령왕 다음 임금이 누구죠? 성왕. 여러분 성왕 때 어디로 도읍을 옮겨요? 사비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러면 이 동성왕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힌트로 삼는다면 자, 여러분 이 동성왕 때 대궐, 여러분 대궐이라고 하는 게 궁궐, 궁을 말하는 거죠. 임금이 사는 집을 궁이라고 하고 대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왕 때 대궐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웅진도성을 말하는 거죠. 웅진도성. 지금 현재 웅진도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공산성이잖아요. 공산성. 공산성이고 이게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아,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이 동성왕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힌트입니다. 이게. 이거 저는 문제 되게 잘 냈다고 봐요. 뭔가 좀 생각이라고 하는 놈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 공산성 지금의 공주죠. 나중에 뭡니까? 김원창이 난이 일어난 곳이다. 맞습니다. 김원창이 누굽니까? 웅천주 도독이었습니다. 지금의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죠. 자,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나성이 축조되었다. 동그라미 3번에 사비성 또는 소불이성으로 불렸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3번이 뭐 같아요? 이게 부여성, 자, 지금의 부여, 사비도성 말하는 겁니다. 백제의 세 번째 도성, 사비도성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4번에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뭐 같아요? 고구려 평양성, 고구려 장안성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저한테 수업 한 번이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꽤 미는 주제라는 걸 아실 거예요. 도성구죠. 6번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 네, 여섯 문제가 전부 역사 속의 지명. 자, 여러분, 7번 보시면 이게 20년 국가직 문제인데, 자, 이거 장수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켜 계로왕을 살해하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갔다. 자, 여러분, 지금의 서울이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제 송파구 하남시 일대가 당시 백제 도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지금 서울을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에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어딥니까? 공주죠. 공주.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킨 게 공주 명학소 아닙니까? 동그라미 4번에 고려 태조가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서경, 평양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옛날에는 서경, 평양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역사 속의 지명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강화도였습니다. 강화도였습니다. 지금 8번 문제 보시면 강화도를 묻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진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에 병자호란 때 그 쓰라린 패배 현장. 병자호란 때 조선 왕실이 남한산성으로 피난 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피난 가기 전에 이 조선 왕실 가족이 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죠. 맞습니까? 나중에, 자, 여러분,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항전했는데 결국 항복하게 된 게 왜 항복하게 됐습니까? 강화도가 청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왕실 가족이 청군에 의해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결국 항복한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2번에 강화도가 병자호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철종이 이제 강화도령이었죠. 강화도령.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이제 그 의계가 프랑스군에 의해서 약탈된 건 병인양요와 관련 있죠. 병인양요의 무대가 강화도 맞습니다. 오케이, 말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역사 속의 지명 계속되고 있습니다. 9번을 봤으니까 여기는 평양이죠. 서경, 평양. 1, 2, 3, 4번 중에서 서경, 평양과 관련된 걸 골라라. 제네럴 셔머노 사건의 무대였죠. 23년 국가직 9급 올해 국가직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평양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강화도가 나오고 있죠. 10번 보세요. 23년 지방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화도와 연결된 주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화도가 동학농민운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강화도가 동학농민운동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떠올려도 관련성이 1도 없는 것 같은데? 동학농민운동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전라도.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지역. 물론 이제 경상도나 경상도 일부 지역도 이제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의 무대이긴 합니다. 근데 주로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이 동학농민운동의 무대가 되는 거 맞죠? 광성군은 신미양요 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거 맞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대몽항쟁기에 이 강화도가 임시수도였잖아요. 그렇죠? 전시 수도였잖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것도 역시 이제, 자, 역사 속의 지명. 자, 몽골의 침략 당시에 이제 이쪽으로 도읍을 옮기고, 자,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 고려가 뭡니까? 이 강화도에 도읍을 했죠. 이 강화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동령부가 어디에 설치된 거예요? 자비령 이북. 그러면 동령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양, 지금의 서경입니다. 오케이, 말이? 지금의 평양, 서경에 동령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망이망소의 난 아까 봤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의 등이 난을 일으켰죠. 조선왕조실록에
사고가 세워졌다. 맞습니다. 이 강화도에 원래 이제 정족산 사고, 만이산 사고가 있었죠. 자, 원래 이제 만이산에 사고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족산으로 옮겨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12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 12번 문제.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17년 9까지 문제인데 이 문제가 킬러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19문제는 평범한 문제였고 이 문제가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저는 뭐 이 문제가 약간 좀 오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주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압록강 하류에 있는 여기, 여기가 이제 의주죠. 의주. 의주. 자, 이 의주는요, 우리 강동육주 알죠? 이 강동육주가 이제 요쪽인데, 이 강동육주 중에서 이제 흥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금의 의주 일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강동육주 가운데 흥화진이 있던 곳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설치된 곳이다. 이 각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동그라미 4번은 진짜 몰라도 되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 3번의 이 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야. 봐봐. 여기가 이제 거란제국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서희가 그 외교 담판을 하면서 강동육주를 획득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압록강 이쪽이 전부 우리 고려 땅이 아니에요. 이 압록강 하구에 있는 이쪽 지역은 여기는 뭡니까? 거란 땅이에요. 여기를 당시에 보주라고 했습니다. 보주. 이 보주에 이 거란과 고려 사이에 그 국경장이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 고려와 거란 사이에 이 국경장을 이제 각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필수 지식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하십시오. 자, 근데 잘 봐봐요. 청천강 변에 위치한 도우보가 설치된 곳이다. 여러분들이 청천강이 어디 같아요? 이게 청천강이에요. 이게 청천강. 여기는 압록강이고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게 이게 의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강은 뭐 같아요? 이게 대동강이죠. 대동강 하구에 있는 이 도시가 이게 평양. 지금의 평양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청천강인데 이 청천강에서 이 청천강 남쪽에 있는 이 도시가 뭐냐? 안주예요. 안주. 안주. 이 안주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안주다 그러니까 평양이 왜 중요한 도시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동 일대에서 외세가 우리 한반도를 만약에 침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로 오거나 뭐 여기 있는 귀주로 오거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청천강을 건너서 이 여기 있는 안주 있죠. 안주.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거치지 않으려면 이제 저 멀리 내륙으로 우회를 해야 되죠. 이 안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주에 뭐가 있었냐? 압록도우보가 있었습니다. 이 안주, 동그라미 1번이 안주에 대한 설명이죠. 쌤, 제가 100번 양보해도, 12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좀 오바죠. 뭐, 출제자의 마음은 알겠어요. 출제자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건 좀 오바다. 차라리 뭐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은 의주, 동그라미 2번은 뭐 평양, 서경, 동그라미 3번은 개경, 동그라미 4번은 뭐 무슨 뭐 여기는 자 뭡니까 이 뭐 원산이나 그 뭐 이게 고려시대 그 쌍성총과부에 있던 뭐 그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낸 것은 12번 문제는 솔직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난이도 딱지 3개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타 주제에서 사실 뭐 한국사의 발언이에 전 안 나온다고 봐요.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에서 16년 동안 이걸 낸 게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안 나온다고 봐요. 뭐 북한 현대사 같은 것도 솔직히 안 나와요. 그러면 기타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탐구로 뭐냐? 역사 속의 지명. 그 다음에 또 뭐냐? 유네스코 기록유산, 세계유산.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궁궐. 저는 뭐 거의 여기로 압축된다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 5년 동안 기타 주제를 지금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지금 말씀 좀 드렸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800제 딱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준비를 하면 제가 내년 국가직 지방직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내년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제가 무조건 만점 맞는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근데 95점은 깔고 간다. 95점 정도는 확실하다. 알겠죠?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